안녕하세요, 방방래입니다. 오늘은 날씨도 오늘은 날씨도 쌀쌀하고 찹쌀 호떡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호떡집이 옛날 같지 않고 없어. 붕어빵도 없고 호떡도 없고 없어. 그래갖고 어쩌다 이거 하나 찾으면 줄 서갖고 명절인 사람은 먹지도 못하겠어. 기다리다 그냥 꼴까닥 했어. 또 반죽을 또 따뜻한 물로 해야 된다 그러네. 물 좀 올려야지 그러네. 찬물 180 남기고 다 버릴게. 야, 물 맞추는 것이 힘들다. 호떡용 가루 하나 있고요. 붙어 있는 거 뭐야? 잼! 디저트를 뭐니 넣구나. 희한하네. 이 디저트가 뭐 넣는 애야? 이게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가루 다 부어서? 네. 후이 안 해? 부드럽게 저어줄게요. 너무 뻑뻑한데, 그치? 아니야, 손으로 익으면 되겠어. 난 너희가 물 부수라는데 부쉈어. 내가 장갑 끼고 지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좀 바르, 이거 내가 한 시간 놔두는 거야? 좀 다 갖다 부수면 큰일 날 뻔해. 딱 맞춰서 그냥 지르르 나오던데? 그니까, 그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어떡해. 이거 물 부수면 지르면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포장마차지를 하고 싶어갖고 우선 이렇게 내비를 덮었어요. 포장마차지를 지르르도 하던 거는. 나는 이거는 처음에 모르고 은행이라고 샀는데 이거 이름이 뭐냐? 피치사 저라그네? 호박씨, 땅콩가루, 해바라기씨, 이건 아몬드, 땅콩. 그러니까 이거를 다 내갖고 한 번씩 이렇게 빠사줘야 되거든? 과일하고 견과류는 꼭 챙겨 먹어야 돼. 이거는 절구. 급작게 반찬할 때 그 깨가루 빠쓸 때 있잖아. 그 깨 반찬할 때 빠서갖고 쓸 때. 호떡 하나 맛있게 먹으려고 열심히 한다. 응? 지대로 하려고 한번 지대로 해보자. 먹는 것은 정성이잖아, 정성. 응? 여기 시장에 잘 있을 건데. 이거 얼마나 맛있 거냐? 큰 새끼들은 좀 같이 조금만 넣게 꺼줄게. 땅콩가루. 아, 맛있게 보인다. 계피 냄새 나구만. 냉동실 나왔으니까 바로바로 넣어야 돼. 그래야 쫀내 안 돼. 놔두면 축축하면 그냥 쫀내 나니까. 빨리 갔다 올게. 이거 꼽아야지. 이걸 안 꼽아놓고 난 불이 애야 놀라운 아닌데. 오! 아, 냄새 맛있는 냄새. 오! 됐다. 오! 끝어. 우와! 됐어. 핸들아, 누르는 거 없어. 누리는 게 아쉽네. 장비가 너무 거지 같아갖고 이러고 나가면 무시당해갖고 안 되겠네. 장비가 이러고 생겨갖고 그럼 장비를 사야지. 납작해갖고 속이 맛있으면 좋지. 두꺼운 게 안 듣고 이제 먹어봐야 알지. 그 만두 만드는 거 초떡이 아니고. 야, 짜증나. 이거 보세요. 터지고 난리 났지. 이거 한번 딱 누르고 말아야 되는데 이거 국자를 다 누른 것은 나 방망님밖에 안 봐서요. 이거 자꾸 누르는 게 터지잖아요. 수술해야 돼요. 인공 수술해야 돼. 아니, 누르기 하나 사주세요. 이거 사람이 사 주워 갖고 있는데 이거 언제 팔아? 너무 고소해요. 아유, 누르는 거 동그랗게 있으면 좋겠는데. 할머니, 이거. 이건 먹어서 뭐 망치를 갖고 오네. 그거 접지 않아. 아니야, 이걸로 꽉 누르면 돼. 호떡. 아니, 이거 넓은데 호떡 죽어서 이러고 넓잖아. 잠깐만. 그걸 한번 눌러볼까? 운동을 하지도 않으면서. 아무것도 못 하면서 이제. 호떡 만든 데 써먹으려고 하냐, 이제. 오늘 볼 줄 알아, 괜찮다. 야, 이거 씻어갖고 내비로 감싸봐. 야, 이거 내비로 몇 번 내비로 감쌌습니다. 하나만 시험적으로 한번 해볼게. 국자로 오니까 안 돼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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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때 어머 야, 어머 어머 야 어머 침 안 들어도 제대로 눌러줘요. 야 너무 잘돼. 야 너무 잘돼. 벌써 끝났어. 우와 굵은 붙잖아. 야 재밌어. 국자라니까 가운데만 됐거든. 그리고 이게 고로고로 되잖아. 그래. 너무 셌어. 누가 아령 헛덩 차려라. 운동도 하고 헛덕도 만들고 사람 없으면 이렇게도 하고 얼마나 좋냐. 그리고 여기 올라가면 헛덕이 지대로 되고 누를 것도 없어. 해서 따로 안 되겠는데 오른쪽만 하면 안 되니까요. 엔성이라도 이거 하면서 이거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아드백이에요. 헛덕 같습니다. 헛덕 하나요?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헛덕 나왔습니다. 맛있는 헛덕이 왔습니다. 그냥 너무 맛있어. 올 겨울에는 붕어빵, 헛덕, 제철 음식 챙겨 먹자. 따뜻하니 붕어빵, 헛덕. 와. 와.